테스형 아니죠? 아 허재형. 아, 세상이 왜 이래. 아 내가 저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거. 아 이 노래 좋아하세요? 예, 예. 아 그럼 오늘 좀 찐 형님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찐 인생을 알려줄 끝판왕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컬투쇼 2021년 연간 글로벌 프로젝트 큰형님이 온다. 왔다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드디어 여기에 상륙하셨습니다. 예. 자 어서 오십시오. 이 농구 대통령 이제는 예능 대통령으로 거듭나고 계시는 라디오 첫 출연이신데 첫 출연이 컬투쇼십니다. 허재 형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재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아, 그 지금 요즘 핫한 그 프로 농구 선수 두 아들 둔. 아, 두 아들 둔. 네, 아버지 허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진짜 저는요 오늘 왜 형님을 뵀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 팬이어서 그랬나 봐요. TV에서 지금 연예인 보는 것 같이 저는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형님을. 아 나도 같이 보고 있는데 아 진짜 나도 팬이거든요. 이건 내가 자주 듣지는 않지만 예, 예, 예. 그래도 이게 워낙 이게 인기 있는 프로라. 예, 좀 전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어디 갈 적에 이제 후배들이 틀어주면 듣고 또 이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고 네, 그래서 네, 예. 가끔 듣고 있습니다. 아, 오. 예, 라디오를 어디서 한 번 출연하셨을 만한데 제의가 없었나요? 그러게? 아니요, 그 뭐 시간도 잘 안 맞았고요. 아, 그다음에 예, 시간도 잘 안 맞았었고 그다음에 이 라디오가 어떻게 보면 이 생방송 아니에요? 그 생방송이죠, 생방송. 예. 또 생방송을 하기에는 또 이게 입담이 입담이에요.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네? 아, 거침없으시니까 더 좋죠. 아, 또 실수하면 큰이잖아요 생방은. 아하. 여기는 이제 거침없이 한 다음에 편집하면 되지만 여기는 거침없이 하면 다 나가니까 거침없이 나가죠. 네, 아주 불편하죠 이게. 오늘은 좀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예. 네. 네. 아, 유민상 씨랑 그래도 좀 인연이 좀 있으셨어요? 아유, 저 방송에서 같이 여러 번 만나가지고 같이 방송하면서 또 처음 만날 때부터도 제가 또 워낙 농구 매니아니까. 그러니까 워낙 농구 좋아하시죠. 예, 뭐 제 형님 뭐 한국의 마이클 조던. 예. 근데 지금 사실 뭐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옛날 얘기고 이제는 두 아드님이. 예, 너무 잘하시죠. 아, 지금 뭐 웅 선수 저기 뭐 또 둘이 아주 그냥. 예, 아주 그냥 훈 선수 둘이서 KBL을 그냥 다 아주 아 그러니까 아그작아그작 그냥 아주 아 지금 뭐 아주 어딜 가도 너무나 그 기분이 좋고 두 아들 때문에 야. 옛날에는 아까 뭐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뭐 어디 감독 허재입니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어디 감독 소개를 네. 예, 뭐 선수라고 뭐 소개를 했었는데 요즘은 아까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프로 선수 농구 두 아들을 둔 아버지 허재님들하고 소개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뿌듯하더라고요. 너무 좋으시. 초반에 어렸을 때 이제 두 아들이 첫 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했었을 때는 반대하셨어요? 아니면 어떠셨어요? 예, 처음에는 그 초등학교에 있을 때부터 이제 큰 아들이 사실 운동을 좀 하고 싶어했어요 농구를. 그런데 이제 모든 그 뭐 이 예능이라든지 모든 네. 분야에서 전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자만이 살아남는 세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히 스포츠는 또 그렇고. 더 그렇기 때문에 저 힘든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공부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나를 설득을 못 시키고 엄마, 그러니까 와이프를 설득을 시켜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 엄마를 먼저 설득을 시켰어요. 네. 아, 아빠 입장에서는 아, 난 절대 안 돼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 쪽에서 애들이 원하는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죠. 아, 오히려 형수님이 반대하셨을 것 같은데 힘드니까 옆에서 봐고 힘든 걸 봤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두 아들이 잘 돼서 이렇게 뭐 됐지만 돌이켜 보면 와이프가 아주 뚝심 있게 잘 시킨 것 같아요. 네, 현명하셨네요. 네, 현명하게 잘 시켜서 네. 뒷바라지 잘하고 뭐 저야 뭐 한 건 별로 없고 그냥. 그래 한 게 없어요. 보고 잘한 게 있는데. 그럼 보고 잘한 게 다 공부죠. 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그럼요. 그대로 보고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갑자기 그 방송놈들이요 형님한테 갑자기 질문 하나 던지네요. 네. 어제 허웅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누군 것 같냐? 아니
몇 달 전만 해도 내가 제일 인기 좋았는데 지금은 좀 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아, 네,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이 예능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네, 예능도 하다 네. 보니까 큰 아들이 KBL 인기상을 2년 연속 받았기 때문에 아하. 그래도 허웅이가 제일 인기가 좋은 것 같고요. 1위예요? 네, 1위. 예? 그다음에 2위가 훈이 둘째 아들. 3위가 3위세요 지금? 3위는 형님 꼴등입니다. 네, 꼴등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 3위라고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예, 예. 허재라고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지금. 꼴등이 예. 이제 제가 빨리 예. 민상이 네가 얘기를 해줘. 이제. 아 3위가 형님이시니까 예, 예. 뭐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지금. 3위라고 할 것도 없죠 형. 그냥 제가 꼴등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예, 꼴등 예. 허재씨. 예. 예. 아니 근데 아들이 너무 잘생겼어. 진짜. 아. 아니 진짜 이렇게 아들들이 사실 지금의 형님 모습 젊었을 때 형님 모습 우리 다 알잖아요. 예. 그때보다 지금 아들들이 훨씬 잘생겼잖아요. 솔직히 어떠세요? 잘생겼죠. 형님은 잘못 말하면 아니, 아니, 아니 잘못 말하면 네. 웅이훈이 팬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생겼고 네, 잘생겼고 또 와이프 외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외탁 오랜만에 듣는다.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허재 형님은 실력으로 이 대한민국 농구계에서 농구 대통령이 됐다면 아 최고죠. 아드님들은 실력과 이제 외모까지 외모 겸비. 예. 네. 아유 뭐 금방 이제 왠지 장가도 금방 갈 것 같은데 인기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뭐 일찍 결혼한 것도 아니고 늦게 결혼한 것도 28에 결혼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적절한 네, 적절한 나이에 결혼했었고 그 시기에. 근데 요즘 프로 선수도 이제 뭐 종목마다 뭐 야구도 있고 뭐, 다 뭐 축구도 있고 농구도 있지만 한 서른 뭐 한 둘 셋쯤에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늦게 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네. 한 서른 둘 셋쯤에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기대하시는구나. 글쎄요, 뭐 기대는 하고 있지만 뭐 자기가 좋아서 뭐 결혼하는 거야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럼 뭐 이년 만나는 거야. 1727님. 어제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비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며느리들이 나오네. 예, 아 며느리가 지금 문자를 보냈어요. 아 그래요? 예, 예비 며느리. 예. 예비 며느리 누군지 모르죠? 1727이라고 예, 1727이라고 하시네요. 아 1727이요? 예예예. 예, 예. 아직 인사는 안 드린 모양이에요, 그죠? 예, 아직 인사는 못 받았습니다. 사람들만 또 최은하님이 허재 오빠 본인은 결혼하셨으면서 왜 아드님들은 빨리 결혼 안 시킨다고 하셨어요? 왜요? 왜 그러셨어요? 그 잘생긴 아들들을 예. 본인들은 약간 이런 얘기 하셨나봐요. 빨리 결혼을 안 시킬 거다. 아니요, 그거는 제가 안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좀 와이프의 권한입니다. 저보다는 아 그거. 네, 저는 와이프의 권한이고 저는 그러니까 뭐 어른들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네. 야 너 뭐 좋은 짝이 있으면 뭐 데려와서 데려와라. 소개해 줘라. 네. 뭐 이제 옛날에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뭐 상대가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뭐 같이 데려와서 뭐 자기가 좋다 그러면 뭐 결혼해야죠. 그러면 지금 이거 양윤정 씨가 물어보셨어요. 연예인으로 치면 예비 며느리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오 좋다 좋다. 글쎄요. 아 요즘 연예인 분들이 다 예쁘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뭐 근데 저는 뭐 아들들이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저 또한 뭐 운동을 했을 때 와이프가 뭐 뒤에서 예, 뒷바라지를 많이 해줬고 네네네. 그다음에 다 해줬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아들이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뭐 운동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며느리 뭐 이제 그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비 며느리 스타일이면 연예인이면은 그 외모적으로나 이런 건 뭐 다 예쁘지만 봤을 때 예, 예. 친구 요즘에 뭐 참 며느리로 참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는 아직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하. 네. 혹시 저기 김민경이라고 혹시 형님 아세요? 김민경. 아, 잘 알죠. 민경이는 어떠세요? 민경이는. 아, 좋죠. 아, 좋아요? 아, 뭐 예. 얼굴에 복스러워 계속했잖아요. 네. 형님 생방송 적응 많이 하셨네요. 야, 막힘없이 막힘없이 거짓말을 소술술 나오고 있네. 아, 좋아요, 지금. 네. 아,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예. 아유, 뭐 예, 그렇다는 거죠, 뭐. 예, 예, 예. 자, 9582님. 허주부님 해방타운에서 하나씩 배워가시는 모습이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요리 처음 하시는 거라고 하시는데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의외로 좀 하셔 진짜 요리를. 아, 그러니까 이제 요리를 해방타운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은 이제 받기만 해봤고 그 뭐 할 줄 아는 게 라면 하나 끓이는 정도였는데
해방타운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그 레시피대로 이제 요리를 하다 보니까 네네. 또 집중력도 생기고 좀 더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뭐 요즘 레시피 보니까 뭐 다 좀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순서대로 하니까 그것도 쉬운 게 아닌데. 예, 그런데 그래도 이제 어려운 걸 해라는 게 나거든요. 꾸준히 있으세요. 예. 그래서 그 해 보니까 재미도 있고 뭐 집에서 형수님한테 좀 해줘 보셨어요? 안 해봤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가? 그 단계는 아닙니다. 그럼 뭐 아직까지는 재미가 딱 집에서 레시피 안 보고 그냥 할 정도가 되면 한번 해볼 생각이고 지금은 또 뭐 일일이 뭐 레시피를 보고 순서대로 다 정해서 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툴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못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해방타운에서 또 이게 또 화제가 됐어요. 이정혁 씨랑 그 농구 게임 있잖아요. 그거 던지는 거. 오락실에서 던져놓는 거. 아, 많이 보셨네요. 아니, 이거 지셨더라고요, 이거를. 아하. 이게 뭐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민상이나 해도 네가 이길 것 같아. 형님, 이거 이런 거를 지면 우리 같이 농구 동호인으로서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안 돼요. 종혁이 형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지면 어떡해. 아니, 종혁이 형 의외로 또 운동신경이 있더라고요. 아하. 야구 조금 했는데. 야구하는데. 아, 근데 네. 우리는 정상적인 코트에서 해야 뭐 실력이 나오지. 아, 뭐 좀 좁은 데에서는 이게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아, 좁은 데서. 네. 아, 이거 게임하는 사람이 야 이거 조종기가 내 게 아니라 사람들 이런 느낌인데 지금. 아, 마우스 키보드가 내 게 아니야 이건데. 아니 앞에서 이종혁 씨가 블락을 한 것도 아니고. 야 이거를 지면은. 아, 그러니까 뭐 블락이야 이제 그거죠 뭐. 이게 블락이야. 이게 블락이야. 네, 블락입니다. 예. 예. 어. 고기 낙지 볶음. 자, 아니 이게 처음에 시작하신 얘기가 좀 궁금해요. 처음에 우리 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국민학교죠. 저도 국민학교 나왔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 농구공을 처음 만지신 거예요? 예, 4학년 때 이제 그 특별 활동 시간이라고 그래요. 아, 특별 활동 시간. 예, 자기가 원하는 그렇죠. 저 취미 생활을 하는 건데 네. 그때 이제 그 농구를 적어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농구부가 있지만 특별활동 시간은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특별활동 시간은 이제 공을 좀 다루고 이렇게 노는 걸 보고 코치님이 농구부에 들어와서 농구를 해봐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사실 뭐 공부보다는 농구가 좋았고 운동이. 그렇죠. 그래서 농구를 하게 된 동기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시작을 이제 그렇게 해서 첫 시합을 나갔는데 좀 내 자랑 같지만 좀 히트를 쳤습니다. 내가 거기서. 야. 고등학생 때? 네, 4학년 때요. 오. 국민학교 4학년 때 농구부로 들어가서 네. 시합을 했는데 선수로 나간 거예요? 네, 선수로 이제 베스트로 나가서 그 당시에 히트를 한번 쳤어요. 6학년을 제끼고? 네, 그래가지고 그 농구부가 그 한 대로 끝으로 해체가 됐어요. 농구부가. 아, 학교 농구부가요? 네, 학교 농구부가 갑자기 해체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이제 주말에 이제 아버님하고 낚시 가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네. 아버님은 주말에 낚시를 가시니까. 네. 이제 뭐 낚시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버님이. 네, 네. 아버님이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이제 왔는데. 낚시 가기로 했는데. 네. 그러더니 어느 장소에서 네. 누구랑 대화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대화를 같이 했었던 분이 그때 이제 상명초등학교, 상명국민학교 코치선생님이에요. 아, 농구부? 예. 네. 누구 왔나 보구나. 예, 네, 그래서 아들을 상명초등학교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전학을 시켜라, 농구부 전학으로. 그래서 이제 운동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상명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한 거죠. 이제. 아,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진짜 스카웃이 된 거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얘기만 들었는데 끝났네요. 아, 고등학교 못 가는데 이거. 자, 빨리 저 궁금한 점도 목격담들 많이 올려주세요. 입으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걸프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걸프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두시 날 주 걸투쇼.
자, 걸트쇼 특집 큰형님이 온다. 진짜 키 큰 우리 큰형님이 오셨습니다. 아, 농구 대통령 우리 허재 형님과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아, 지금 갑자기 이제 얘기가 끊쳐 와갖고 국민학교에서 상명국민학교로 전학을 이제 갖기 이제 스카우트가 되신 거예요. 어, 그게 어디 있는 학교예요 근데? 삼명학교가? 예, 옛날 삼각지에 있었습니다. 삼각지 예, 용산 쪽에. 지금은 이제 이전에서 지금 학교가 다른 데로 갔지만 옛날에는 삼각지에 있었고요. 오. 그게 농구 쪽에서 그 동네에서 좀 유명했던 학교인가 봐요. 예, 상명초등학교가 유명했습니다. 오.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서는 항상 우승권에 있었고. 야. 우승권 학교에서 스카우트 간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오. 거기에서 좀 빨리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지금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상명초등학교에서 예. 졸업을 하고 용산중학교로 입학을 하게 된 거죠. 오, 용산중 용산고가 엄청 농구 유명한 어, 명문이죠. 그렇죠. 이제 그 상명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그게 뭐 어떤 뭐 법으로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상명초등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용산중학교에 입학하는 거를 당연히 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이제 글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용산중학교로 이제 들어가서 용산고등학교에 또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은 중앙대학교의 연고대가 아닌 중앙대학교에 물론 코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었었구나. 네. 아, 고, 용산고 나오면 중앙대 가는 것도 약간 그렇게 돼 있었어요. 코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용산고등학교를까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이렇게 중학교 졸업하면 어. 고등학교, 용산고등학교 가는 걸로 당연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전부 다 이제 졸업하면 다 같이 이제 용산고등학교 가는 진짜. 거고. 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이제 뭐 연고대, 네. 중앙대학교 이제 타 대학에서 이제 스카웃이 들어오면 그렇죠.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아, 맞아요. 아 근데 4학년에 공을 처음 잡았는데 어떻게 야, 농구를 그렇게 갑자기 잘해갖고 스카웃이 될 정도로.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공을 많이 갖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구를 한 거보다는 뭐 축구공을 가지고 놀았다든지. 보통 애들은 공 차고 놀죠. 네, 뭐 이렇게 공을 갖고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축구는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건 날씨가 더워가지고 날씨가 매주 더웠던 거 같아요. 어, 예. 예. 매주 덥더라고요. 그건. 매주 더워가지고 예, 매주 실내에서 하다가 실외에서 하니까 아뭐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추울 땐 말이 춥고 예. 실내 스포츠가 아니면 또 아, 날씨 때문이야. 그건 바닥에 말 뭔가를 핑계를 대야 되니까 뭐 날씨 예. 핑계를 대죠. 뭐 아, 형님이 실내에서 잘하니까요, 그죠? 예, 실내에서만 해봤기 때문에 실외에는 좀 약하더라고요, 제가. 탁구 한번 쳐보셔야겠네, 탁구. 예, 탁구요. 예, 손으로 가는 거고. 우리 좀 코트가 넓어야 돼요. 이게 작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아, 네, 네. 코트가 넓어야 돼. 아, 정말. 아, 이거 뭐예요? 4341님이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시죠? 해갖고 둘 중에 하나 결정하는 거. 네, 둘이 딱 이제. 아, 그거 어려운 거 같아요. 어렵죠. 네, 결정하기 네. 어려운 거. 자, 네. 4341님이 허재 감독님이 올림픽 감독으로 나갔다 치고 어? 결승에서 일본한테 지고 은메달이랑 3, 4위전에서 일본 이기고 동메달. 뭘 고르시겠어요? 와, 야, 어렵다. 감독이랑 올림픽 때문에 어려운데. 오, 결승에서 일본한테 지고 은메달 따느냐? 근데 사실 그 국민 정서상, 정서상 예. 일본을 이기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래서 빨리 대답을 하자 그러면 예. 동메달. 동메달이 나을 것 같아요. 3-4위전에서 일본을 이기고 동메달. 네. 아, 저도 이거 선택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아, 은메달을 따더라도 것보다 동메달 따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동메달 따더라도 지고 따는 것보다 이기고 따는 걸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메달 색깔을 떠나서 일단은. 네. 하긴 뭐, 오히려 동메달이 뭐 만족감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번에도 어떤 그러니까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도 어떤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네. 결승전에서 지면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게. 아 은메달이. 결승전에서 지면. 뭔가 눈앞에서 놓친 것 같아요. 놓친 것 같고 네. 은메달이지만 정말 자랑스럽잖아요 은메달. 그럼요 은메달. 은메달만 뭐 메달이 아니고 은메달이 정말 자랑스러운데 지고 받는 것보다는 3, 4위전에서 아, 이기고 마지막에. 받는 색깔은 틀리지만 은메달이고 그렇죠. 틀리지만 이기고 받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이기고 받은. 그러면 세레머니도 거. 더 멋있게 나오고. 어 그렇죠. 예. 아. 네. 마침 우승한 것 같은 느낌. 은메달은 진 세레머니가 되는 거고. 졌는데 세레머니가 안 되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네. 근데 3세전은 졌지만 색깔은 틀리지만 세레머니를 맞아요. 할 수가 있잖아요. 아. 맞아. 이게 런던 올림픽 때 우리 축구 국가 대표팀이 일본을 네. 이기고 동메달 차지했었잖아요. 예. 네. 그때 느낌이 딱 드네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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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선물 하나 주세요. 이거 좋은 질문 주셨네 이분. 어 자 어 4341님께 선물 하나 골라주세요. 어 아니 진짜 이거 근데 이거 선물 이거 준다는데요? 어?
이거 진짜 준비했다고요? 하삼 선생님께는 불락죽을 선물로 저희가 준비를 했다고요. 진짜로? 아 저를 아니 아니 이분이요 이분. 아니 형님 드린 게 아니고 이 네. 질문을 좋은 거 재밌는 거 주셨으니까 네. 4341님한테 네. 형님이 오셔서 특별히 불락죽을 이분께 드린다. 아 4341님 불락죽 선물 드릴게요. 예. 예. 필요하세요? 예? 불락죽 필요하세요? 저요? 예. 그것도 다 주면 좋지 않겠어요? 예. 어, 그럼 드린대. 아, 드릴게요. 형님. 아, 감사합니다. 예, 불락죽. 이게 불락죽이야. 예. 나도 불락이야. 아. 예. 자, 목격자 형님 많이 평소에 좀 돌아다니십니까? 저요? 뭐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또 뛰잖아 키가 크시니까. 그래서 또 남들이 알아보나 그러면 그래갖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좋아하시죠 나름. 아 그럼요 좋아하죠. 남들이 팬들이 알아보는 그쵸? 거는 너무나 좋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목격담 되게 많이 왔습니다 지금. 하나 읽어드릴게요. 1947님 허재 감독님 우리 TG 때부터 팬이에요. 강원도 원주에서 선수 생활하실 때 숙소인 건영 아파트 바로 앞 옆 라인 살아서 그때부터 농구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농구 경기 보고 집 앞에서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있으면 경기 후 허재 감독님이랑 선수분들 우르르 막 들어오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팬입니다. 실물이 엄청 잘생기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나 이거 실물이 잘생겼다고 이렇게 어떤 분들이 칭찬을 해주시면 좀 부끄러워요. 내 자신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잘생겼다기보다는 멋있죠 멋있죠. 그냥 복이 있게 생겼다. 코가 좀 크니까 복이 있게 생겼다는 복이 있죠 복이. 뭐 그런 말씀을 해주는 게 더 좋더라고요. 겸손하기까지 또. 아 겸손한 건 아니고요. 이분한테도 선물을 블락을 주시는데 당신도 블락이야 이렇게 던져주세요. 좋다. 당신도 블락이야. 이거지. 당신도 블락이야. 다음은 8484님이 허재 형님 03년도에 원주 치약체육관에서 한 시즌 동안 알바하던 사람입니다. 그때 형님께서 믹스커피 타달라고 해서 현재 KCC 감독님인 전창진 감독님 것도 같이 타줬던 기억이 나네요. 형님이 경기 전에 오늘 몸이 별론데 하고 이야기하시고 그 경기에 10점씩 넣었던 경기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 당시 팬이었던 제가 가까이서 봤을 때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경기장에서 근무하셨어요. 커피를 타줬던 추억이 있네요, 이분이. 이거는 제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오, 정말요? 네, 좀 기억이 제가 이제 그 TG 삼보에서 원주에 있을 때 네네. 제 기억으로 한 6년 정도 5년인가 6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승 그러니까 김주성 선수를 뽑고 우승을 하고 내가 2년을 더 운동을 하고 은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서 내가 커피를 좀 타달랬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에요, 이분. 네. 이분한테도 그러면 뭘 주나요? 블락! 당신도 블락이야! 당신도 블락이야! 저는 시키면 잘합니다, 이렇게. 네. 아, 좋아요. 민사이가 시키는 대로. 예, 네. 네. 그대로 그냥. 예, 네, 그대로. 네. 근영님이 오셔서 고민 상담 좀 하는 문자들이 몇 개 와 있습니다. 이동욱 씨. 허재 감독님, 저희 아들이 농구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키가 저를 닮아서 작습니다. 농구 계속하면 키가 클까요? 이게 진짜 근데. 근데 그런 질문, 지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농구하면 키가 커집니까? 뭐 이렇게. 왜냐면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늘어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점프도 하고 뛰고 이렇게 뭐 실수고 네. 뭐 이렇게 하면 늘어나는 무릎 자극도 돼서 클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아들들이 좀 작은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어느 정도의 그게 있겠지만 농구를 하면 영향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DNA 같아요. 아, 유전자의 힘이 더 센 것 같다. 유전자의 힘이 왜냐하면 우리 아들들도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운동하는 키에는 좀 작은 키거든요. 뭐 포인트 가드랑 슈팅 가드를 보고 있지만 저 한 3, 4cm 정도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요. 예, 그게 좀 안타깝죠. 농구를 했어도 그렇게 더 잘하고 그러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겠지만. 그렇게 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유전자가 어느 정도는 좀 자극을 많이 하는 것 같다. 하여튼 키 크는 것만 개발하면 떼돈 버는데 이거.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뭐 몇 살까지 어느 정도 큰다는 그런 뼈 나이 같은 거 보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성장판 그러니까 성장판을 어떻게 뭐 해가지고 뭐 한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로? 9766님 너튜브 하고 계시죠? 저도 농구 관련 너튜브 하는데 다음 컨텐츠는 뭘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 지금 너튜브 좀 채널 여셨어요? 오 저요? 네. 유튜브 저 잘 모르겠 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기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님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라서 나와서 촬영하세요 그러면 이게 너튜브인지 뭔지 모르고 찍고 지금 아니 네. 지금 채널 이름이 코산부자라고 있던데 아 그거는 농구에 네. 대한 너튜브보다는 네. 웅이훈이와 함께 같이 하는 홍보 너튜브이기 때문에 농구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를 하면서 너튜브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시는 거 아니면 어디 딴 데서 이제 뭐 해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아들 둘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아 저는 이제 그냥 같이 나오 예, 이제 가끔 나가게 되는 거죠. 이분 전화 연결이 돼 있다는데 갑자기 왜 전화 연결하지 이 사람은?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네? 여보세요. 혹시 9766님 혹시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너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하승진이라고 합니다. 누구요? 하승진. 승진이. 목소리가. 아 진짜.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를. 아 근데 승진이가 목소리를 너무 이렇게 점잖게 깔았죠. 예, 깔은 것 같은데. 괜히 아닌 척하려고. 안녕하세요 어머님. 잘 있었니 승진아?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승진이 너 너튜브 네 거 잘 보고 있다야.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질문했던 것처럼 컨텐츠 고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조언 좀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연락드렸습니다. 아하. 근데 그 뭐 네. 어려운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뭐 아이디어 좀 있으신가요? 어? 아이디어요. 아이디어 좀 주세요. 글쎄 그거는 지금 뭐 갑작스럽게 아이디어를 달라고 그러니까 생각은 안 나고 네.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일단은 일단은 그냥 알아서 해라. 우리 저 컬투쇼에 나오셨고 하승진 씨가 그때 나오셨을 때 허재 감독님과 술자리는 노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셔서 기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거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일단 제가 멈추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좀 멈추고 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아하. 계속 그냥 노브레이크로 계속 달려다니까 그게 너무 힘들죠. 사랑하시니까 또 후배를. 그리고 감독님이 또 술을 글라스에다 그렇게 드세요. 아 너무 힘듭니다. 아,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좋아해서 그렇게 주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거지 뭐. 아니 감독 시절에는 어떠셨어요 우리? 우리 하승진 선수는 일단 어땠는지. 감독님이요? 아니 우리 감독님 보시죠. 하승진 선수를 제가 1순위로 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승진 선수가 우리나라의 최장신이고 그렇죠. 그 장신에도 불구하고 그 기량도 있고 또 NBA에서 뛰었던 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승진을 뽑았을 적에 또 현역에 우리 팀에 있는 네. 선수들도 다 훌륭한 선수들이 많았지만 승진으로 인해서 그 선수들과 어떻게 보면 팀워크가 좋아져서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우승할 수 있지 않았나. 야, 아주 극찬이신 말이 세기시네. 근데 왜 프리드로는 잘 안 가르치셨나 봐요? 아, 그거는 뭐 어떻게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뭐 실력이 좋다고 생각해라 NBA 선수들도 후레드로가 안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샤킨 오닐도 있고. 예, 네, 샤킨 오닐보다는 하승진이가 높을 걸요. 감독님 워낙에 후레드로가 좋았기 때문에 좀 전술을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슛은 감독이 가르쳐서 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슛 감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대신 또 승진이가 후리드로를 못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언더바스켓 그러니까 포스트업 같은 거는 원자 신장이 좋고 체격이 좋기 때문에 네. 그 훅슛같이 이렇게 쏘는 슛은 정말 일품이죠. 야 일품이에요 일품. 늘든 칭찬해 주시네. 아니 하승진 씨는 보셨을 때 감독님으로서 우리 허재 감독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되게 무서우신 분 같은데 무서운 분이시죠. 같은데 무서운 분이요. 의외로 되게 정이 많으신 분이세요. 네, 정이 많으시고 언론에서 또 예전에 감독님 하실 때 보여주는 그런 무서운 이미지랑 달리
밖에서는 굉장히 진짜 따뜻한 분이시고 남자다운 분이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분이죠. 야, 네. 아, 고맙다, 승진아. 잘 말씀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많은 분들도 허재 감독님의 그런 모습을 알아주시고 지금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 가승진 씨가 전에 컬투쇼 나오셨고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게요. 한국 최고의 스포츠 영웅은 허재다. 아, 이런 말씀을 또. 아, 제가요? 예, 우리 그 전에 계실 때 나왔을 때 해서요. 네가 하셨거든요? 예. 네. 네, 그건 뭐 사실 뭐, 반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스포츠에서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은. 사실 뭐, 없잖아요. 특히 농구에서는 없잖아요. 그만큼, 네,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시죠. 아이고, 맞아. 그러면 생방송에 갑자기 그 문자 주셔서 전화 연결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길게 전화 연결한 것 같아요. 네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컬투쇼 한번 또 모실게요. 알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고 우리 허재 감독님이 선물 하나 주실 거예요. 너도 블락이야? 블락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진 씨. 와, 수고했다. 네. 승진아. 네. 아, 재밌네. 갑자기 전화 주셔갖고. 자, 일단 여유 있게 광고 먼저 듣고 와서 네. 마무리 길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허재 형님 목격담이 엄청난 게 하나 왔네요. 곽상원 씨. 허재 형, 옛날 장충체육관 화장실에서 어깨에서 떨어지는 오줌발에 깜짝 놀랐는데 옆을 보니 허재 형이 딱 그냥 역시 국대예요. 야. 키가 차이가 나니까. 예, 그렇죠. 예. 서서 이제 소변을 보는데 이분이 좀 작으신 모양이에요. 근데 어깨 쪽에서 떨어지면서. 그럼 이분은 그 남자들한테 소변기 그 버튼을 머리로 누르고 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 재밌네요. 이분한테도 하나 주시죠. 쏘시죠. 너도 블락이야? 아, 이거 블락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야, 한 번에 갈 수 없나요? 그냥 이런 거니까 네. 사연을 보고 드려야 되니까. 아, 그래요? 네. 블락 쪽입니다. 네. 아, 이번에 강흥천님. 이번에 도쿄올림픽 개막식 보는데 허재 선수 생각났습니다. 88올림픽 때 기수하시고 선소도 하셨죠? 그때 진짜 멋졌어요. 맞아요. 나도 이거 어려 다른 방송에서 저 모습이었어요. 자료화면으로 봤거든. 잘생겼죠 그때는. 잘생겼어요 형님. 아, 다르네. 근데 사실 이제 지금은 말할 수 있다는데 절대 선서를 했는데 이제 그 예행 연습 같은 걸 몇 번 해요. 네네네. 예, 똑같이 이제 연습을 하는데 연습할 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선서를 이제 잘했어요. 네네. 근데 딱 올라가니까 막서 올라가니까. 긴장돼. 예, 컬투쇼랑 똑같아요. 생방같이로. 아, 생방이잖아. 전 세계에서 보고. 외워서 하는 거예요.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내려왔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와. 그렇게 긴장돼요? 저거 올림픽이라서. 와. 아, 그 전 세계가 보고. 전 세계에서 보니까. 딱 이제 서서 선서 거기까지만 생각나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더라고. 와. 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맞았어요, 틀렸어요. 다 맞았어요. 연습 많이 해서 맞긴 맞았나 보다. 아, 그러니까 진짜 엄청 하셨네.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저희 모셨는데 처음 모셨는데. 기회가 되면 아드님들이라도 한번 모셨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저도 그 같이 나오고 싶은데 지금 이제 그렇죠. 좀 한 10월 달쯤에 또 시즌이 시작되니까 이제 훈련해야 되니까. 예, 훈련을 하니까. 몸 만드는 기간이구나. 예, 이제 시즌 끝나고 좀 예예 시즌 끝나고 한번 꼭 오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불러주십시오. 예. 자 이제 마무리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예. 괜찮죠 그래도. 할만하죠? 아 재밌는데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막상 이제 몇 번 더 나오시면은 생방송의 매력에 예, 빠지죠. 아 근데 워낙 태균 씨와 상민 씨와 야 민상 씨가 너무 잘해주니까 편안하게 또 했었던 것 같고요. 섬에 앉았을 땐 조금 긴장도 되고 좀 한편으로는 좀 아주 흥미롭고 뭔가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다 보니까 뭐 또 재미도 있고 유쾌하네요. 조만간에 DJ 하겠다고 그랬을 거 아니야 이제. 허재가 라디오 허재 하면서. 자 윤주희 씨. 허재님 블락 광고 찍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은 나도 블락이야. 감사합니다.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3, 4부로 넘어갈게요. 아이. 에러, 에러, 에러.